네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답답한 시장의 빗장을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산운영의 김학주 상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대선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3차 TV 토론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2차 TV 토론을 마쳤죠. 이 오바마 대통령의 다시 판정승 이러면서 여론조사의 박빙에 조금 우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증시는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연입을 성공한다면 수출 대형주를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롬니는 보호무역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바마가 되더라도 이 보호무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조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 아시아하고 미국, 유럽 사이의 어떤 역할 변화에 커다란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중산층이 자꾸 생겨나면서 앞으로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고요 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 통화 가치가 좀절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 커머티 프라이스 같은 원재재 비용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생산의 기능이 좀더 보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아시아의 그 중산층들이 아직 충분히 재산이 형성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차피 부자가 될 거니까 미래 소득을 좀 땡겨서 미리 소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의 뭐 크레딧 파이낸싱 같은 것들의 기능이 좀더 발달되면 될수록 소비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수출주주보다는 이제 정답은 내수주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내수가 중국의 소비하고도 조금 관련이 돼 있으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게 결론이고요. 한편 이제 그 대선 이후의 증시는 저는 아직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롬니도 지금의 약속처럼 뭐 양적완화를 지향하겠다. 뭐, 그런 걸지킬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선 이후에 지금 감춰졌던 어떤 부실들, 그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네트워크, 그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어, 미국의 정부가 방송업체들한테 대선 전까지 해고를 하면 주문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이란을 대선 전까지 공격하지 말아라. 대선 전까지 유럽, 어, 유럽의 국가들한테, 신소리 좀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무슨 좀 숨겨졌던 나쁜 얘기들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안도렐리가 있을 때 조금씩 빠져나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통상 10월 달에 통화위원회를 열고 환율조작국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대선 때문인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가 그들 우리도 하여금 내수를 키워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조금 다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어, 중국 쪽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 중국에 없던 맛을 새롭게 소개를 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바나나맛 우유라든가 뭐 레메로나, 뭐 초코파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그런 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에, 이 중국에서 이 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사람들은 그냥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뭐 음악이다, 그리고 뭐 그냥 게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맛도 분명히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중국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서양보다는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인들의 그 입맛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중국은 이제 지방 정부의 장이 쌀, 고기, 채소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중국 사람들은 이제 느끼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것 좀 볶아 먹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그래서 이제 통조림을 싫어했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쌀, 고기, 채소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입맛이 다변화되니까요. 어,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 중국은 땅이 넓고 냉장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 가, 이거를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 통조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이제.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근데 커피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글로벌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습니까? 한 5천 원 정도 어디서나 하는데 그걸 사 먹을 순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 이제 뭐캔 커피 같은 게만천원 정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먹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캔 푸드에 대해서 한번 좀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차기 정권이. 이 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데, 어, 담배세 같은 거는 뭐, 어, 올려도, 뭐, 이렇게 크게 저항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가격 올린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KTNG 같은 데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또 하나의 콘텐츠 식음료의 식문화, 그러니까 이 식생활 문화도 분명히 문화니까 콘텐츠가 된다고 또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보여도 상승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PER이 5배죠. 역사적으로 5배가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ER이 5배라는 얘기는 어, 지금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11 내지 1 2트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때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니까 정상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뭐 6에서 7%까지 떨어지면 PR이 5배가 아니라 9배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이제 근거들을 보면첫 번째가 워낙 절상이죠. 그니까 미국도 이제 한국의 그 원화가치를 올려주길 바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이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원화가 절상을 용인해야 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10원 정도가 달러대에서 절상이 되면은 주당 순익이 이 1.5%가 깨지니까 만약에 100원이 절상된다 그러면 15%가 깨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수익원인 그 그러니까 내수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수입차를 탈 만한 소득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너무 차가 안 팔리니까 한국적,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경쟁 강도가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과거에 지난 3~4년 동안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워낙 문제가 많지 았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자, 경쟁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동 생산성에 의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업익률 11%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노동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주간 연속 2교대제라든가 최근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깨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싸지만 아주 불확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성장세가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의 하단 정도에 여기 와 있는데, 그 깨지면은 서서히 매집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경쟁국들이 다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하고는 도저히 생산성에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세포가 아직도 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동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최근에 유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높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이 오일머니가 풍부하다면은 물론 뭐 그쪽에 민주화 이야기라든지, 뭐, 이란의 재건 문제라든지 복잡한 건 있습니다만, 부양 조치를 통해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좀 하던데요. 네. 한국의 네. 건설업체들이, 매번 수혜를 볼 거라고 하던데 실제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워낙 그동안 좀 약간 쉬웠으니까 좀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중동의 발주처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원가 구조를 아주 잘하는 거죠 사실 뭐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이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뭐정유나 화학 발전플랜트 쪽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굉장히 폭리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 일본이 그걸 뺏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치고 들어왔죠 어떻게 치고 들어왔냐면 원가 구조를 발주처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께 속아남, 넘어간 꼴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는, 그 원가 보조를 잘 알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이 석유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가격이 장래에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뭐 건달은 수을 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핵에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자기네가 풍부한 가스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석유 관련 제품들, 화학, 제품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대서 그 플랜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이런데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그 가스를 이용한 복합 화력 발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laughs> 석유 제품 플랜트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적은 거니까 이 건설 업체들은 이 업스트림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과도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건설도 조금 어렵고 이번엔 I.T. 얘기인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I.T. 업종이 그나마 선전을 했습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도 나왔고요. 최근에 근데 우리 격언에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잘 나가도 경쟁 업체들의 시기와 또그 경쟁도 치열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마존이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칩 부분을 인수했다고요 어떤 보관이 있 있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뭐 자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란 회사는 되게 소프트웨어의 강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어~ 삼성전자도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대로 쓰죠 근데 아마존은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자기네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차별화의 그 기회가 넓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똑똑한 애들이죠. 근데, 어, 이, 이번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마찬가지. 그니까 차별화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죠. 그니까 이 구글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동안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력이 높은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기네들의 그 컨텐츠를 잘 팔기 위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아주 수월하게 그 영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위협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다 지금 용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이 모바일 기기들의 수요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해진 것이 더 스마트해진다, 똑똑해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그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의 진보화가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체 수요가 교체 주기가 짧다는 거니까 그만큼 수요가 빠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환경에서는 아직 그렇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수요가 정체가 된다 뭐 이럴 때는 그때는 굉장한 위협적으로 빠져들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7월부터 이 정부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 산업용 전기로도 올리고 있고, 일본의 원전 때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재 중에서 이제 창문이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그 ITU 필름, 그러니까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을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거기다 전기를 주면 창문의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 필요한 양의 빛만큼 아주 스마트하게 그, 받아들여서 실내 온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어, 이제 그, 어, 이런 그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신규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라. 아, 그랬으니까 분명히 수혜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어, 근데 이제, 어 유럽에서는 그이 스마트 유리에 대한 보급률이 한8내지90% 정도 되니까 많이 보급되는데 우리나라 5% 미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장 여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문제가 뭐냐면 이 스마트 유리의 그 특허를 이 글로벌 업체들 그러니까 뭐 솔라다임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열티를 내고 그거를 사 와서 국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해외로 어 수출하는 거 상당히 좀 제한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수혜가 되는 건 맞다. 그 창문 업체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아이오필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솔라다임이나 세이지나 이런 글로벌 업체한테 납품하는 한국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훨씬 더어 앞으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켓 키워드, 여러 가지 또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우리 자산 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